드릴게요, 여러분들. 탑5입니다. 미음, 시읒, 티을, 리을. 여러분들 유튜브 보신 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다이아 페스티벌 때 초성 퀴즈를 했던 건데, 과연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을지. 아, 대부분 너무 쉽게 맞추네요. 네. 아,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몬스트롬입니다. 몬스트롬은 시사마루라는 이름의 컨테이너 선이 배경인 게임이죠.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로그라이크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지만 별도의 세이브 기능은 존재하지 않아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로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스폰 위치, 아이템 위치, 몬스터 종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의 종류는 머리에서 주황색 빛이 나오는 거대한 괴물 브루트, 헐크죠. 기어다니는 반팀 몬스터 에일리언, 악령, 귀신, 악귀를 연상시키는 보랏빛 아우라를 소유한 핀드, 저는 그냥 유령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세 종류의 몬스터를 피해 보트, 잠수함, 헬기를 탈출하는 엔딩입니다. 각각의 탈출 종류에 따라 그 엔딩이 달라지니 여러분들이 직접 탈출해서 다양한 엔딩을 즐겨보세요. 몬스트롬 탑4입니다 이응, 니읒, 시읒, 이응. 이거는 사실 저도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네,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라고 해서. 아,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이 영상이 저희가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되게 쉽게 맞추네. 네, 채팅창에서 이미 다 맞추셔서. 암네시아입니다. 암네시아는 기억상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죄인들을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처형을 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빠져 암네시아라는 기억상실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저도 나중에 해보려고요. 암네시아에 나오는 모든 괴물, 악령들은 주인공이 처형하거나 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공포를 떨게 된 게임입니다. 굉장한 갑툭튀가 있는 게임이니 겁이 많으신 분들은 플레이 영상을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암네시아 너무 어려워, 게임이. 그죠? 뭐야? 와, 이 게임 되게 무섭다. 야, 도망쳐, 망쳐. 그래. 탑3.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히응, 이응, 티읒, 디읒, 이응인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재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똥침, 똥침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트데이입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고백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공포게임 마니아라면 당연 한국에서 출시한 홀러 어드벤처 게임 화이트데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화이트데이의 게임의 배경은 학교입니다. 이 주인공 역시 짝사랑하는 소영이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주러 학교에 들어왔지만, 학교 문은 닫히게 되고 학교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임입니다. 아, 모바일 버전은 똥침이 없죠? 아쉽게도. 화이트데이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VR 버전으로 나온다고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온 게임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이아 페스티벌 때 사람들이 조금씩 못 맞추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재밌고 무섭게 했던 게임입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빠박이? 네. 단어가 나왔어요! 슬렌더맨 더 어라이브입니다! 슬렌더맨 더 어라이벌을 죄송합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괴담 슬렌더맨을 주제로 만든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취재하는 기자로서 폐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던 도중 어느 폐가에 들어가 정보를 모으면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을 주제로 만든 게임입니다. 슬렌더맨의 특징은 깡마른 체구에 엄청난 신장, 그리고 얼굴이 없고 등에 촉지 같은 게 달려있는 점인데요. 슬렌더맨 더 어라이벌에서는 기존의 슬렌더맨과 다르게 슬렌더맨 말고도 많은 괴물들이 나오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막 왜 이렇게 빠르지? 내가 넣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제가 힌트를 주자 맞췄었는데 여기는 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시면 어? 뭐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힌트라면 굉장히 많은 시리즈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땡땡땡 078 땡땡땡 CB 아 맞췄습니다. SCP입니다. 이 게임의 세계관은 SCP 괴담입니다. 맞추시는 분이 많네요. SCP란 확보, 격리, 보호, 약자 이름을 딴 기관이며 영어는 중요하잖아요. 이 기관에서는 초자연적, 비과학적 존재를 분류해 못 있는 거 아니에요? 감지, 연구하는 비밀 민간단체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SCP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붙어지고 등급과 특수격리 절차가 부여되는데요. 이런 SCP들의 각각 개성을 살려서 만든 게임답게 많은 버전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너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 중 하나죠. 저도 못겠고요. 저는 다 못겠던 것 같아요. 그 계단 버전 빼고.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탑5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굉장히 쉬웠는지 어려웠는지를 유튜브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